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원주 한라대학교 홍보대사 한빛, 김준규, 유세영입니다.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 혁신 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된 한라대학교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서울 청량리역에서 45분, 제2영동 고속도로로 동서울에서 1시간이면 도착하는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위치한 원주 한라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목표와 꿈에 도전하세요. 한라대학교는 한라그룹과 함께 학생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혁신과 변화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미래를 말할 때 이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원주 한라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목표와 꿈에 도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 원주 한라대학교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캠퍼스 투어를 떠나볼까요? 여러분들, 정문에 있는 H의 의미를 아시나요? 바로 한라의 영문 이니셜 H랍니다. 멋있죠? 체육대회, 학교 축구대회, H리그 등이 펼쳐지는 넓은 인조 잔디 구장이 있고 모든 학생이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축구장인 풋살 경기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운곡관입니다. 운곡관에는 고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님의 꿈과 신념을 되새겨볼 수 있는 운곡기념관이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한번 구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념관 옆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강의실입니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듣게 될 공간입니다. 운곡관에서 구름다리를 건너 지나오면 진리관이 있습니다. 진리관에는 전문적인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 신소재 공학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4년 동안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학생식당입니다. 한라대학교 학생식당이 유명한 것 알고 계시나요? 신선한 재료로 만든 가성비 짱인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학교에서 가장 높은 한라관입니다. 로비에는 고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님의 흉상과 계열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비를 지나오면 여러분들 입학식과 졸업식, 다양한 콘서트가 열리는 대강당이 있습니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답니다. 대단하죠? 학교하면 도서관을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들은 도서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책을 빌리고 공부하는 곳이라 생각하셨나요? 한라대학교 도서관은 그뿐만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잡지와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전자신문을 통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북카페도 있습니다. 또한 호텔 관광 경영학부, 호텔 관광 실습실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바리스타 또는 조주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라관 앞에는 대학본부와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대학본부 1층에는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HCS 한라 챌린저 스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싶은가요? 이곳은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한라 챌린저 스퀘어입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곳, 한라그룹 한라대학교가 학생 성공을 위해 준비한 HCS를 체험해 보실까요? 다음은 학생회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학생회관에는 초청 강연과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한라 아트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아리 활동을 위한 동아리방, 남아고 휴게실, 여아고 휴게실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야외 강의실을 지나 길게 서 있는 나무 사이로 피톤치드를 마시며 힐링할 수 있는 메카세타이어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생활하게 될 학생생활관입니다. 여아고 전용기숙사 A동과 남아고 전용기숙사 B, C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방마다 개별 화장실이 있고 개별 냉난방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헬스장 및 농구장, 편의점과 같은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투어는 어떠셨나요? 플렉스하죠?
혁신과 변화로 학생 성공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라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에 도전하세요. 우리 모두 원주 한라대학교에서 만나요.